안녕하세요. 마닐라 파견 일기 라파엘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에 처음 오시거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꼭 조심해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행지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 가야 되는지도 중요하긴 한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미리 알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나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기억이 남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살면서 느낀 여행시 꼭 조심해야 할 점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여행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택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필리핀에서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게 바로 택시예요.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은 호텔이나 뭐 숙소로 이동하는 데까지 가장 먼저 타게 되는 게 교통수단인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아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뻥튀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미터기를 키지 않고 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일단 기본적으로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제대로 안 주는 경우도 많죠. 경험상 필리핀에서 택시를 타고 정당한 요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랩입니다. 그랩은 이제 한국의 카카오 택시랑 비슷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앱으로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가 미리 찍혀 있고 그 금액을 정확히 이제 지불하고 이동하면 되는 거고 일반 로컬 택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랩이 택시에 비해서는 한 1.3배에서 많게는 1.5배 그 정도는 더 비싸긴 한데요. 저는 충분히 그 정도 돈을 더 내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길거리 음식을 도전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필리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위생 상태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제 주변 사장님들도 그렇고 몇몇 분들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길거리 음식 잘못 먹었다가 뭐 일주일 동안 고생하기도 하고 좀 심하신 분들은 정말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다고 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라오스에서도 그랬고요.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길거리 음식을 먹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점을 고르신다고 한다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을 추천해드려요. 왜냐면은 백화점 자체에서 그 SM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대형 백화점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위생관리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파는 음식점과의 어떤 그런 위생관리의 수준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니면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을 이용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소매치기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소매치기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발생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소매치기 하면 생각하는 게 좀 한적한 곳이나 사람들이 좀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번화가에서 오히려 더 소매치기 사건이 자주 발생해요. 이게 최근에 한 이슈가 됐었는데 그 BGC라는 필리핀 최고 번화가에서 한국 축구선수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 소매치기 당한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필리핀 내에서 되게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BGC라는 지역 안에서도 소매치기가 정말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적어도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가방을 안 들고 정말 그냥 소매치기를 당해도 걱정되지 않을 정도의 현금과 핸드폰 뭐 이 정도만 가지고 들고 다니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네, 왜냐면은 이게 현금을 많이 도뭉치 이게 특히 한국분들 제가 종종 보면은 도뭉치를 이제 그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계산하실 때 쓰고 이런 걸 종종 보거든요. 근데 이건 그건 진짜 위험해요.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타겟으로 찍히기가 정말 좋고요. 사실상 그 타겟이 되었을 때 이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타겟으로 선정되지 않게끔 잘 다니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해서 쫓아가가지고 내가 대응을 하고 이런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룹으로 다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소매치기를 당해서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막 붙잡고 싸운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연도에만 해도 번화가에서 소매치기범이랑 한국분이랑 실랑이를 하다가 소매치기범한테 한국분이 사망을 했어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 느끼는 게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 목숨보다 중요한 돈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꼭 이런 부분들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아까 그 소매치기범과 실랑이랑 이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필리핀 사람들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거
큰 소리로 이 사람을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제스처를 보이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일이 자존심을 건드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존심을 건들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보복을 해요. 필리핀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해외여행 유튜브나 해외여행 영상들 보면은 뭐 정의구현했다 뭐 이런 콘텐츠들 자주 접하면서 사람들이 막 사이다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 저는 그거는 정말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해외에서 정의구현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몇몇 분들은 이제 이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호구로 보고 뭐 이렇게 더 타겟으로 잡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의구현을 하지 말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정의구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감정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건들면서 가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상황을 정말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 안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화가 난다고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가 내가 봉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봉변을 당했을 때 외국에서 그 봉변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사실 정말 제약적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외국인의 그 편에 서서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행을 하실 때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행을 하시면서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온전히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행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마지막에 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필리핀에 여행하실 때는 온전히 나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돌아다닐 때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사실 이거는 필리핀 뿐만이 아니라 어느 세계 어느 나라 여행을 하든 외국인으로서 관광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필리핀 여행 오셨을 때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행 관련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경험이 많고 하신 분들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훨씬 더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